지자체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농공단지를 만들고 공장 등을 유치하고 있는데요. 전남의 농공단지 80%가 공장 분양을 위한 규정도 제때 만들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.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16년 준공된 진덕은 군내 농공단지입니다. 177억 원을 들여 축구장 36개 크기 면적에 최대 22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 6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적절한 업종의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입주 지원 등을 위해서는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하지만 근거가 되는 관리 기본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. 그때 당시 왜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솔직한 얘기로 조선에서 식품으로 이제 그걸 갖고 나간 뒤 그걸 한 번 찾아보도 없는 거예요.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지자체는 실시계획과 함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. 전남 70개 농공단지 가운데 관리 기본계획이 필요 없는 4곳을 제외한 66개 중 52곳이 준공을 하고도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가운데 영암의 한 농공단지는 30년이 넘도록 관리 기본계획 없이 주목국으로 운영하다 2년 전에야 계획을 세웠고 진도와 영광 등 3곳은 여전히 관리 기본계획이 없어 이제서야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. 농공단지 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전라남도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2019년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뒤늦게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공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공을 뿌리고 난 후에도 한 10군데 정도 관리 기본을 수립했고요. 농공단지 관리 규정을 세우라는 정부 지침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담당자가 변경되고 오래된 일이라며 납득되지 않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